안녕하세요. 부티입니다. 오늘 인천 짧은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릴게요. 참 오래 기다렸죠. 서울 7호선 연장 착공식 23일 드디어 내일 열립니다. 청라 호수공원에서 열리고요. 2시부터 6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행사장은 청라 호수공원 가운데 있는 뮤직 아일랜드에서 열리고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총 10.7km 거리에 7개 정거장이 생기고요. 개통은 27년 12월 예정돼 있네요. 내일 착공식 또 생생한 소식 전해드릴게요. GTX B 소식입니다. 기본 계획 확정 고시했다는 내용이고요. 이로써 진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게 됐네요. 용산 상봉 구간은 재정 사업으로 진행되고요. 저희 인천 쪽, 인천부터 용산까지 민자 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재정 사업은 바로 착수가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인천 구간 민자 사업이겠죠. 올해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직 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좀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천 입장에서는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되는 게 제일 좋겠죠. 완공은 29년, 30년 정도 예상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루원시티 사고 소식인데요. 현장에서 함께 보시죠. 루원시티 주상복합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어제였습니다. 가정동 루원시티 한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의 붐대가 파손됐다고 하네요. 다행인 건 인명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크레인 맨 위쪽에 옆으로 삐죽 튀어나온 게 있는데요. 타워크레인의 팔 역할을 하는 붐대라고 합니다. 이게 부러져서 건물벽 일부에 부딪혔다고 하고요. 이게 사고 당시 사진인데요. 타워크레인 붐대가 부러져서 원래 있던 곳에서 떨어져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상당히 사진만 봐도 위태위태하죠. 오늘 현장을 찾았을 때는 사고 난 부분은 다 철거가 돼 있었고요. 도로 쪽에 새 기계로 돼 있는 게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주변을 가까이 가봤는데 상당히 컸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큰 기계였습니다. 이게 뚝 떨어져서 시민들을 혹시나 덮쳤다면 정말 큰 인명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참 다행인 게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다시 조립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완공 입주하는 그날까지 무사히 안전하게 공사가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